안녕하십니까 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새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다들 건강하시고 많이 발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저 위기시절 약공독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네한분더 해주셔갖고 천백 스물여섯 분더 해주셔서 1126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이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 다시 이제 장이 좀 시작이 되고요. 내일은 한 어, 시간 정도 늦게, 아, 10시에 시작하나요? 네. 잘좀 보시고, 어, 잘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그 라이브, 어 630개 종목 라이브 영상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래서 한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셔갖고 네, 삐킴님 네, 대사님 올 한해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 대사님이 알게 된 것이 저에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지만 아이돌 후원도 시작하게 되었고 경제 공부도 제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올라가면요, 다들 덕담들을 많이 좀 나누시고 좀 새해는 각오를 좀 다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비킴님네 어제 마지막 날, 네 올려주셨네요.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어이 영상은 실시간 네그 영상으로 가셔갖고요. 어 클릭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뭐 특별한 건 없지만 앞으로 요거에 대한 음, 어, 유동성 네, 지금 이렇게 경계를 했거든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1월 1일날 쫙 올라왔죠. 네, 이게 뭐냐면 어, 지금 연준이 어, 이제 그 돈을 풀었던 돈을 딱 풀어 놓고 다시 이제 걷어들이고 있죠. 음.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이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시가 마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요어 돈의 어떤 흐름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네.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에, 폭락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제조업, 그다음에 일본의 연기금이라 일본의 이제 문제죠 금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한 한 해가 진행이 될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네, 여러분과 저는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주식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때 구분을 잘 하시고 네, 그렇게. 잘올한해잘 대비하시면, 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주요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아, 인베스팅의 도구에 주식 종목 검색기 누르시면요. 여게 뜨는데, 특이할 만한 게 삼성전자가, 어, 500조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370조로 지금 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전의 방향과 여타 주요 종목들의 이제 그 수급이라든가 거래량 이런 것들을 잘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위험 구간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뿐만 아니라 이따 저녁에 또 350개 종목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새해부터 라이브,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은 참석 좀 부탁드리고요. 자, EWY, 자, MSCI Emerging Market 한국 ETF입니다. 자, 한국 ETF는 지금, 네, 지난 9월 달에 팬데믹 저점 그전까지 왔었었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어, 앞으로 얘가 추세적으로 더 내려갈지 여부. 어, 이제, 이모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있는지 여부는, 네, 요거를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 문제도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월봉상에서 현재 RSI 40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추,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면, 어, 30대를 보고요. 3자를 보고, 한번더 풍동 빠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여기 저점도 이탈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서 어 환율과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요게 이제 차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의 주시하셔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고요. 그다음에 EEM, MSCI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자, 이머징 마찬가지죠. 중국이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로의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하락하는 상황을 보면 여기랑 비슷하죠 많이 그래서 어, 이 아래까지도 20달러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1923년 한해는 아주 골치 아픈 한 해가 될것 같다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에, 월봉이고요 2008년부터 어, 대세 상승이 있은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제가 볼땐 시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시파의 진행 중에서 현재 RSI 41이고 어30 쪽으로 저또 한번 풍덩 빠질 예정이 있고요. 만약에 어30 정도로 간다. 야, 그러면 제가 이제 4만 원대, 3만 원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에, 앞으로 이 상황이 어디에 찍힐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수급이 안 들어와요. 네, 소위 말해서 각 주체별로 매수의 어떤 힘이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1등 회사고 좋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찍는데 이따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닥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집중해야 되냐,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5,300원인데 상당히 암울한 전망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점도 아니구요.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 주봉을 보시면, 어,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200주선을 확실하게 붕괴가 됐구요. 200주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 저항, 저항, 폭락. 그래서 지금 전 저점. 11,500원, 아, 1,800원 11, 여기가 이탈이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의하시고요. 한 가지 다행이라면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거죠. 네, 이제 안 사서 내려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거래량을 이렇게 실으면서 내려갈 때가 가장 무섭고요. 어, 살 여력이 없어서 못 사서 내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살 돈이 없어요. 아니면 일부러 방관을 하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앞으로 삼성전자의 가격 방 가격에 대해서 네그 다음에 이 방향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좀 쓰시고 잘 보셔야 될것 같고 sk 하이닉스는더 합니다 오파 상승을 마무리하고 a b 자 c 파동이 진행 중인데 얘는 지금 현재 75,000원에 있죠 6만원 예상을 하지만 더 밑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현재 월봉에서 RSI 36입니다. 먼저 빠지고 있죠. 네, 그만큼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예, 예 이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봉.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얘도 200주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동안에 상승을 할 때는 예, 200주선을 타고 타고 올라오다가 반등도 여기서 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자 예, A파. 바동은, 자, A, B. 자, 현재 C파가 진행 중이죠. 자, 킬러 C는, 네, 바닥을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예, 네, 어디서 멈출지도 모르고, 이거는 제가 피버나치 룰에 의한 가격을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멈출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도 그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걱정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LG 화학입니다. 자, 고점 저점. 아, 그리고 요거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50% 빠졌죠. SK 하이닉스. 자, 그러면 보통 70%는 내려가야 됩니다. 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4만 원대, 5만 원, 4만 5천 원대. 자, 이러면 바닥을 다질 수가 있어요. 70%입니다. 70%.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 정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보시면 현재 46%, 그러면 얘가 70%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예, 70% 그래서 한 3만 원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저희가 무슨 역적이나 된 것처럼 막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70% 빠지면 그때부터 횡보를 합니다. 얘는 아직 내려갈 면 멀었죠. 그래서 61.8%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4만 원대. 아무튼 앞으로 상황 잘 체크하셔야 되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도 4만 5천 원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LG 화학은 몇프로 빠져 있냐? 60%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0%에서 센 반등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 주선 네.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얘는 70%가 얼마냐? 예, 요겁니다 3만 3만 원대, 3만 원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어,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러니까 이렇게 다 내려가면 우리나라 지수도 어, 전 저점, 네, 팬데믹 저점까지 가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자 네이버 몇 프로죠? 지금 66%죠? 상, 매수가 들어와도 상승을 못하죠? 네, 얘도 한 70%까지는 열어놓으시라. 얼마예요 네, 13만 5천. 네, 13만 5천. 원. 거기가 어디냐? 여기예요 팬데믹 저점. 네, 그래서 상승, 유동성 확대, 유동성 축소. 아주 칼같죠? 그래서 역사적 고점에서, 자, 헤드 앤 숄더에서 팔지 않으면 힘들다 그랬는데, 진짜 어마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65%까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잘 파악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쌈바죠. 자 쌈바 같은 경우는 얘는 30% 현재 까이고 나서 반등이 들어오고 아, 34%예 지금 쌍봉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의 헬스케어가 이제 받쳐주니까 덜 빠지죠. 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 큰 하락은 없습니다. 예. 자, 요것도 잘 보시고요. 그렇지만, 어, 좀 패닉셀이 나오고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얘도 여기 저점을 이탈하는, 그 다음에 이런 저점들 이탈하는 어, 여기까지 이제 열어놓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카카오죠. 카카오는 벌써 7 3예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네. 아니면 좀더 하락이 진행이 되면 팬데믹 저점인 27,000원. 네,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상당 폭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호가 떠요. 여러분들. 야, 네, 이렇게. 네. 작년 6월달이죠. 네, 6월달에 신호가 뜨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 미련 갖지 마시고 왜 역사적 거품 네 엄청나죠 뭐랑 많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좋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네 거품에 대한 붕괴 이런 사인들 그다음에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최소 언제 네자 20%가 까이는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나온다 네 엄청난 거품을 만들고 있으면 그게 어느 가격대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무조건 나온다. 수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에, 자산의 어떤 폭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73%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제 횡보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제 횡보하다가 올라가느냐? 예. 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다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상승 반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네. 앞으로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현대차는 지금 현재 47%, 50% 가까이 이제 와있죠. 그럼 얘도 70%라면 이 정도가 되겠죠. 얼마? 네, 8만 5천 원. 팬데믹 때 저점까지 내려가야 이제 뭔가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형 종목들은 네, 좀 하락에 더큰 하락의 여력이 남아 있다. 그래서 자 고점 대비 마이너스 이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저점은 얼마? 마이너스 칠십 가 됐을 때부터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네, 마이너스 칠십 됐을 때 아시겠죠? 네,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 자 고점에서 역사적인 고점을 또 찍거나, 어, 버블이 생긴 이후에, 폭등 이후에 20% 빠지면 무조건 나오는 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점에서 70% 정도 빠지면 어떻게 된다? 예, 그때부터 바닥을 잘 본다. 요거, 오늘 중요한 새 팁이죠. 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얘는 쌍봉 이후에 폭락을 했죠. 얼마? 예, 43%. 그 다음에 반등이 세게 들어왔어요. 갈 것처럼 여러분을 꼬셨습니다. 근데 왜 제가 계속해서 이게 뻥이냐, 뻥하냐, 예, 이때 상승 때 모습을 보면 됩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하락을 했죠. 큰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 이 세력들이 여기에 물렸던 물량을 다시 한번 털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인 겁니다. 네. 속인 거예요. 자 세력이 끌어올렸고 살짝 조정주는 척 하면서 또 올리면서 한번더 털고, 또 털고, 그래서 내려와, 조정을 줬는데, 43% 뺐는데, 예, 다못 털었어요. 물량을. 한번더 상승을 시켰고, 여기서 또 털었습니다. 자, 이런, 이런 그림들이 보이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현재 또 내려오고 있죠? 응. 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고점 보고 세 번을 터치한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준 거예요. 한번 나올 기회줬고두번 나올 기회줬습니다 예, 이런, 이런,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행복한 겁니다. 예, 털 기회를 주니까, 예, 물렸던 사람이든, 이익을 받던 사람이든, 털 기회를 주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패턴이 생길 때는 절대 안 당한다. 예, 다짐과 다짐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얘는 43%. 그럼 70%가 어디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한 25만원대. 팬데믹 저점 9천까지 와야 되는 상황을 연출을 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반등이 세게 들어왔지만 앞으로 하락은 누가 주도한다? 네. 이런 배터리. 당신은 나의 배터리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왼수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 나와 있으면. 예.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오는 네, 64% 지금 까인 상태죠. 조금 더 하락의 여지가 있고요. 얘는 되게 쉽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음, 상승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음, 아시겠죠? 너무 심플합니다, 얘는. 틀 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예. 대차게 한번 먹고 나오면 됩니다. 예. 거래량 터질 때. 거래량 터질 때. 그죠? 거래량 터질 때. 얘는 아주 특징적인 그런 게 있으면. 거래량만 터지면 그냥 폭등해요. 네. 예, 아시겠죠? 음, 그래서 일명 예, 세력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자, 고점, 저점, 38% 돌리고, 아주 예쁜, 네, 파동에서 아주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A, B, 그 다음에 이제 C파가 남은 거죠. C파 남은 상태에서, 자, 현재 몇 프로? 48% 까인 상태죠. 그냥 팬데믹 저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0%. 그죠? 네. 12만원대. 음. 아시겠죠? 네. 간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팁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널리 널리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다? 주식 가격이 싼 겁니다. 네. 아직 비싸요. 276,000원. 이거 10주만 사도 270만원이죠. 안 삽니다. 비싸서. 요렇게 싸질 때, 네. 싸질 때한번 생각해 본다. 예. 네.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경기가 좋느냐? 경기 안 좋죠? 예. 네. 경기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음. 그러면 이것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자, 마지막 파이널 C파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네. 아직까지는 대량 크러쉬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제가 라이브 하면서 보여드렸던 거 엠벨러프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할 때냐 지금 네,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설 때만 하고 어, 40년 역사에서 지금 총 8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두번세 번, 네번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에뭐에 휴식과 그 다음에 네 횡보까지 어, 하면 9번. 종목 해야 되니까요. 네. 휴식을 7번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제 채널에는 많은 어, 연령대가 계십니다. 네, 20대부터 에, 70대 이상, 60대 이상까지 네, 계세요. 음. 그래서, 어, 연습을 하시면 20대는 에, 앞으로 부자는 네, 따는 당상이고요. 제 원리대로 하시면, 이따 저녁에 또할 겁니다. 그래서 휴식과 그 다음에 60대 이상 분들은 이제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올라가는, 올라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하셔도 돼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올라, 조정을 주고 올라설 때 이제 주식을 하고, 조정을 주고 올라설 때 주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고민할 게 없어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닙니다. 예.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때도 안 해요. 어, 올라갈 때도 왜 네, 아직 못 믿겠거든 보실래요? 이거 아,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올라설 때부터 왜냐 이 조종이 보였기 때문에 보, 보이시죠? 네. 거래량도 들어왔고 어. 그러면 자 재작년 7월부터 주식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싸 그러면서 무조건 해요.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그만둬요? 네, 네 작년 9월 달부터 안 합니다. 타고 내려왔죠. 네, 타고 내려왔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찍고 3개월 못 가면 이거는 못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대세 하락이라고 믿고 계속하는 거죠. 우리는 뭐만 기다려요? 여기 올라설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조정 과정이 끝나야 돼요. 이런 과정이 끝나야 이게 올라설 때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 종목은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살짝 올라만 와도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종목하면 돼요, 그때부터. 아직은? 지금은? 절대 아니죠. 그죠? 예. 네. 가끔 요즘 보면 종목 추천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하락 추세를 내가 한번 덤벼보겠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많은 금액은 말고, 작은 금액을 갖고 한번 덤벼보세요. 네, 내가 이길 수 있나. 이, 이, 이거를, 시장을. 시장은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많이 내려왔죠, 지금. 음, 그래서, 어, 12월 달만 해도 9%, 10% 가까이 빠졌어요. 예, 네, 대단하죠? 12%? 13%? 그럼 다음 달 어떻게 될까요? 예, 상을 해볼까요? 이음봉 극복 못하면 계속 하락입니다. 간단하죠? 예.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환율을 보시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얘도 내려오잖아요. 이상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과하다, 환율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걱정합니다. 저는 이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이거. 그래서 지금 유동성 문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는 이 유동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네,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고, 예, QT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세계에 있는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예, 유동성. 예, 그거에 따른 쇼크가 환율 시장에도 나타날 것이다. 음.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 안심하지 말고 이거에 대비하시라. 예, 그래서 올해의 화두는 유동성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스피입니다. 자, 내려오다 반등 살짝 주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코스피 200, 똑같죠. 예, 더 셉니다. 하락 속도가. 아까 코스피는, 음, 자, 하나만 생겼죠. 랭코 차트. 근데 코스피 200은 더 약해요. 두개 생겼어요. 네, 조만간에 이 전조점 280 붕괴되면 골차 픈 일이 생길 것 같다. 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변함이 없어요. 그죠? 다섯 개 계속 유지하고 있고. 워낙 이다컨버볼때 완전히 죽어나갔고, 음. 자그 다음에 코스닥 150 네, 계속 땅굴 파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네, 900대, 900대 초반 여기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900 포인트 잘좀 보시고, 자 그러면 특수 지표 종료하고 보면, 자 코스닥 150은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 네. 진짜 답이 없고요. 어, 어떻게 돌아설지, 그러니까. 어, 이런 거래량이 쓰면서 자 문제는 가장 문제가 뭐냐 지금 모든 지, 우리나라 지수에서 이런 대량 거래가 여기서 터지면 예, 그때부터 이제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수 중에서 아직 안 터졌죠 이거 예. 이때가 팬데믹 상황인데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러면 대량 거래 이후에 대량 매수 그러면 그때부터 코스닥 150 종목 하셔도 돼요 다시 자 팁입니다 중요한 팁 자, 2023년에 올해, 자, 이런 대량 매도와 매수가 생긴다면 행운입니다. 진짜로 행운. 근데 올해 이런 게안 생겼다. 아, 그러면 자,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큰 화두는 올해는 유동성이고요. 유동성. 유동성 얘기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대량 거래 이후에 대량 매수 거래가 뜨면 우리는 진짜 아, 신 받다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신 받다 이런 게 생기면. 근데 이런 게 없고 그냥 지나면, 네, 아, 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음, 아시겠죠? 대표적인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지금 얘는.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구름대까지 붕괴가 됐고, 구름대 안에서 한 3개월 동안 지지하다가, 붕괴시켰고, 못 올라가고 또 내려오잖아요. 후행스팬 여기 있고, 완전히 지금 골로 가는 상태죠. 네,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희망은 여기에서 찾는다. 대량 매도거래와 대량 매수거래만 뜨기만 바라자. 네. 정확한 판단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내도 희망이 없어요 지금 어 여기에 이제 200개월 선인데요 까만 거 이거 지금 까만 거 네. 거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붕괴를 안 시켰어요 여기 붕괴 시키려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네. 마찬가지 코스닥도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지금 구름대 붕괴 직전입니다 붕괴 직전 음. 그 다음에 200개월 선을 지지하느냐 그 다음에 예, 후행스페에는 이제 옆으로 눕느냐 똑같습니다. 대량 거래와 대량 매수. 예, 다시 대량 거래와 대량 매수가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지표들도 확인하면서. 예. 그다음에 코스피죠. 코스피도 똑같은 상황이다. 얘는 그래도 조금 난데 걱정이 1월, 2월 달에 여기 이거 내려오면요, 구름대 붕괴시키면, 그다음에 여기 200개월선 있는데 200개월선 지지 안 하면요. 예, 골치 아픈 거죠. 200개월선이 2 0 선인데, 2천 선인데 이게 예, 되는가? 예? 지금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 스팬 여기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는 현재 지금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 후행 스팬이 심히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 아, 보는 것들이 이제 저점까지 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문제죠, 요거. 네, 그래서 자, 얘도 화두는 대량 거래와 어, 대량 매도 거래와 대량 매수 거래 이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망은 쪽가 예, 암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코스피 200입니다. 아, 너무 셌어요 이번에 예, 너무 세게 지금 내려왔고 마무리도 예, 종가가 저가인 상황입니다. 이게 제일 안좋 형태예요. 캔들에서 종가를 맞이했는데 이게 저가예요.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장은 진짜 암울한 겁니다. 네. 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음, 여기 200개월 선이 얼마냐. 네, 200에서 263이고요. 네, 구름대가 붕괴가 되는지 여부.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올해 한해 의 화두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대량 매도 거래 이후에 대량 예, 매수, 거래가 뜨기만을 바라야 됩니다. 이거. 이거를 바라야지만 우리는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어, 계기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음. 이런 희망을 갖고 한번 올해 하나 해보고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희망은 적고, 어, 인구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 연습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아무하지요한 음. 가지 진짜 다행인 거는, 네,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저점 테스트 한번 하러 갈 거고요. 올해 안으로. 예. 네, 그래서 오늘 상반기 때 여기 저점이 무너지면, 아, 진짜 한마디로, 아, 메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후행스팬 네, 내려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삼성전자 월봉이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는 삼성전자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도 구름대가 살짝 두껍지만 앞으로 이 이런 과정이 생긴다라면 상당히 어렵고요. 자그 다음에 현재 어 200개월선이 33,000입니다.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얘도 뭐죠? 네, 대량 거래 이후에 보시죠. 이런 거래가 터져야 된다 종목에서는. 네. 그 다음에 바치고 올라갔죠. 음. 그래서 대량 거래 이후의 모습들.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 스팬 캔들 밑에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자 LG 엔솔 공모했을때 이런 모양이고 자 반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뺏었거나 뭐 털었거나 지들 물량을 털거나 이렇게 또 만들어놨습니다. 예, 세력들의 작품이 이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네. 시장이, 자, 지수가 또는 시장이 죽는데 시장이 안 좋아요. 근데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많지가 않았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을 완전히 농락한 겁니다. 누가? 음, 세력들이. 그게 개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예, 네. 그죠? 보이시나요?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중요하고 시장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길게 봐야 되느냐? 네. 흐름을 보기 위해서. 현재 시장이나 지수는 추세가 하락이에요. 하락인데 얘는 올라가잖아요.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 예. 언제부터? 11월, 11일 주간 딱 고점 찍고 못 넘잖아요. 한 2주 못 가면 이거 끝났다라고 보시고 던지는 게 맞습니다. 희망을 또 주죠. 그러고 나서 폭삭 내려옵니다. 예.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제가 배터리 ETF, LIT 보여드렸죠. 예. 그거 보시면 돼요. 배터리, 예. 니켈, 니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다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들어간다. 물론 단기 매매해서 많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만간 풍덩 네, 빠질 것 같죠? 풍덩이 아니라 깰것 같아요. 네, 진짜 얘도 아무 합니다. 자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있고, 후행 스펙 이제 이제 뚫고 내려왔어요. 바닥을 몰라요. 얼마까지 갈지를 모르고, 200개월선이 얼마냐? 5만원대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네, 잘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가격이 다 싸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네. 가격이 싼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주식들. 예, 네, 조만간 줍줍 할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는 신호가 안 나오면 절대 안 산다. 그래서 이따 저녁에 하는 라이브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LG 화학 마찬가지죠. 자, 고점, 저점, 네, 반등, 다시 폭락. 어, 다음 달, 이제, 오, 어, 1월 달, 어, 2월 달, 네. 붕괴. 그 다음에 얘도 200개월 선, 얼마요? 예, 네. 33만원. 그래도 비싸요. 비싼 주식입니다. 예, 네. 엄청나게. 음, 그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음. 그래서 앞으로 내려올 일만 남았고요. 주봉도 마찬가지죠. 자, 구름대 조만간 붕괴될 것 같고, 자, 후행스팬, 예, 네. 여기 있네요, 그죠? 웨스팬 음. 그래서 조만간 이 저점도 붕괴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네이버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얘는 이 대량 거래 이후에 이거를 능가하는 거래가 없으면 여기 대량 거래 이거 있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이거가 없으면 얘못 올라갑니다. 예. 네. 여기 때하고 또 상황이 틀려요. 왜 팔아 버렸기 때문에. 음. 네. 계속 팔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네이버를 안 좋게 보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6만 5천원 못갈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는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애들은 외국인들이에요. 얘네들이 대량 거래로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이제는 끝났다. 거의 뭐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주봉을 보시면 수급이 안 들어옵니다. 수급이 안 들어와. 암울하지요. 음. 자. 그 다음에, 쌈바,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 도지 이후에 이제 크게 에, 저점을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크게 내려올 확률이 높아졌다. 그, 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잘 버텼던 종목 중에 하나죠. 프랜스펜 여기 있고요. 음. 앞으로 흐름 잘 파악하시고, 자, 주봉, 자, 구름대 이탈하기 직전이고요. 기준선 전환선 밑에 자, 후행 스페인은 몸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얘도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자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름대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신기하죠? 예, 구름대, 구름대, 구름대 예, 지지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이걸 붕괴시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자 200개월선 3만 원대입니다. 음.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 펜 여기 있죠. 그래서 얘는 횡보만 해도 다행이다. 횡보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얘도 아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 몇 달째 이러고 있죠. 음, 이렇습니다. 70% 까이면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얘도 조만간 구름대 이탈 예정 후행스 펜 여기 있고 기준선 전환선 밑에. 예. 그래서 얘도 대량 거래 이후에 매수. 예, 네, 요거, 참고 꼭 하시고. 주봉도 안 좋습니다. 기준선 전환선 밑에, 프행 스팸 캔들 밑에. 네, 그냥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쌍봉 이후에 폭락 후 반등. 그 다음에, 자, 자, 이브닝, 도지스타, 저점 깨면서 폭락이 나왔죠. 네, 얼마 까였죠? 18%. 음, 대단하지요? 음.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는데 어, 많이 팔지는 않았네요. 그죠? 사는 느낌이죠. 그만큼 외국인이 사랑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럼 더 까일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 붕괴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죠. 상당히 견실한 종목이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네, 잘 보시고, 잘 어, 팔로우 하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 주봉입니다. 곧, 이제, 구름대 이탈 여부가 나오고, 기준선 전환선 밑에 후행스 펜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후행스 펜 내려오면서 폭락을 했고, 마찬가지죠. 후행스 펜이, 캔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추세적인 하락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셀 트리오는, 네, 월봉.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얘도 횡보죠, 횡보. 음. 그래서, 얘는 딱, 이렇게 거래량 터질 때만. 네. 자 사면 네, 먹는다. 거래량 터지는 거딱 보고 들어가면 몇 개월 동안에 대박이 난다. 그죠? 맞죠? 음. 아직 안 터졌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쉬운 주식이다. 주봉도 마찬가지죠. 구름대 간당간당해서 기준선 전환선 밑에 펜스펜 캔들 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좀 보시고. 자, 마찬가지죠. 포스코 홀딩스. 자, 포스코는 이때가 전성기였어요. 네. 2006년, 2007년 이때. 예. 이때입니다. 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몰락의 길로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타나긴 해요. 음. 그래서 큰 쌍봉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예. 그래서, 어, 어떤 이런 지수, 지, 지, 그 지표 매매? 예. 이런 거. 예. 지표, 매매, 상당히 유용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 반등 주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네. 잘 체크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어, 얘는 233만 5천 원. 예. 네. 이거 붕괴됐네요. 여기 200, 200개월 선이 위에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요. 앞으로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긴선, 어, 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요. 주행 스페는 아직 위에 있습니다. 조금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지표로 보면 이제 주방에서 고점 지 잡았고 이제 내려올 이제 상황만 되는 겁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올해 한해 건강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화이팅하는 한해가 되시고 전망은 어둡지만 우리는 인고의 시간을 이제 버틸 수 있다.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투자는 지금은 주식할 때가 아니고요. 다른 쪽에 뭐 환율 인버스라든가 뭐 아니면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채권 그다음에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박훈기님이 채권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채권 투자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시면 직접 증권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요. 저는 크게 채권엔 관심이 없습니다. 추천은 드리지만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채권 쪽에 길게 투자하시려면 채권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예,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